상황 궁금해 시간으로 문 열어보도록 하죠.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자가 궁금해서는요, 이런 부진한 시장 안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종목, 또 급등하고 있는 종목으로 알아볼 텐데요. 온라인 검색 상위 종목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었을지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10개의 종목들,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은 종목인데요. 최근 계속 1위권에선 빅히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빅히트의 상장 이후에 하루 좀 반짝 좋았다 그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오늘도 어김없이 보이고 있고요. 메디톡스의 경우는 또 악재가 터지면서 10% 넘게 급락하고 있는데 3위 올라와 있어요. 이외에 현대차, 카카오, SB인베스먼트, 헬릭스미스, 셀트리온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정의선 시대를 맞아 연일 상승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대글로비스 주가가 이 시장 안에서도 뜨거운데 점수를 그럼 좀 높게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몇 점 드릴까요? 네, 주가가 올라서 높게 드리는 게 아니라 네. 변화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도 높게 올랐어도 좀 높게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일단 70점 드리고 싶고요. 게다가 오른 건 부담이다. 하지만 그것 빼고 나서는 네. 여전히 앞으로 시장 현대차 쪽의 변화의 핵심이 될 것이다. 라는 쪽은 또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른 건 부담이지만 앞으로 오를 만한 모멘텀은 있다. 또 그 변화에 대해 기대를 걸어보자라면서 70점 드렸습니다. 투자자분들은 지금 기분 좋으시겠어요. 뭐 이전부터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수익을 내지 않았을까? 코스피 그래프를 함께 봐라. 코스피 코스닥 급락 중인데 어떻게 버티냐? 지금도 폭등이다. 코스피 회복할 때 두 배로 가니까 걱정 마라. 아, 다시 말해서 지금 이렇게 빠질 때도 상승하고 있는데 코스피가 회복하면 얼마나 더 가겠니? 라는 말인 것 같고요. 정의선 회장 지분 23%로 그룹내 최대 보유 지분입니다. 그래서 정의선 시대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거죠. 왜 지배구조와 수소경제 핵심 멤버를 현대글로비스가 거론되는지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 듣고 싶어요. 네, 저 앞서 게시판에 보셨던 A892님인가요? 네. 네, 두 번째. 아, 맞아요. 예, 네. 그분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직접 잘하셨죠. 네. 네. 그런 가운데 개인적으로 오늘 현대차 하지 않을까. 현대차를 더 집중 분석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글로비스가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걸 고르셨네요. 네, 네 급등주 픽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일단 현대 글로비스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저는 20만 원대 이상에서 팔았습니다. 팔고 현대차를 오늘 아침에 샀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오른 게 살짝 부담, 그래도 메리트는 있다는 쪽에서 현대차의 여러 가지 부분들 이쪽을 더 확인하셨으면 좋겠는데 현대 글로비스가 오르는 이유는 일단 글로비스가 물류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물류회사 입장 쪽에서 이번에 어떤 중고차 사업에 진출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중고차도 이제 전국에 여러 가지 다 흩어 있을 텐데 그러면 이를 또 사고 싶은 사람, 팔고 싶은 사람 이렇게 다 또 취합하다 보면 또 물류가 필요하겠죠. 그쪽에 대한 또 수혜도 같이 이어진다는 관점과 함께 또 하나 이제 수소차 관련된 쪽에서도 수소경제 쪽에서도 한몫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이번에 수소 유통 효율성 관련된 향상 작업 쪽에서 여기에 현대제철과 현대글로비스가 들어가면서 또 주된 역할을 하겠다라고 표현한 만큼 그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은 그거겠죠. 이제 가장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 회사가 현대차 그룹의 수장이 됐다.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지배 구조를 변경을 할 때 현대글로비스가 가장 정점에서 어떤 이제 지배 구조의 최우선 역할을 할 게 아니냐라는 관점들이 높은데 하지만 일단 이런 약간 이제 지주사와 관련된 부분 쪽으로 변할 때 초기에는 강합니다. 워낙 지분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강한데 막상 또 지배구조가 개편돼서 이제 정점으로 확정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또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전에 단계에 대해서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베팅하다 보니까 조금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 현재도 13.75% 오르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 맞춰서인지 요즘 연일 신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현대글로비스가 앞으로 가장 기대될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신사업 무엇이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신사업은 그냥 지배구조. 지배구조. 네, 이쪽이 가장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 생각도 지배구조 있고요. 지배구조 이득. 네. 네, 그렇죠. 근데 나머지는 이제 조금 더 확인해야 되겠죠. 이쪽으로 나가겠다는 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회사가 변하는 방향들을 확인하면서 실적까지 들어오는 부분들을 확인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분과 관련된 변화가 조금 더
점수를 더 드릴 수 있겠다라는 쪽에 대해서 네.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선 지분의 23.29%를 보유한 정의선 회장, 회장이라고 이제 불러도 되나요? 당연하죠. 네. 취임하셨으니까 정식 회장님이십니다. 네. 네. 현대글로비스 70점 드렸습니다.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 그럼 지금 사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 지금은 팔았다고 그러는데 사장님하고 말씀드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닌데요. 네. 예. 지금 가격대도 판 가격보다 살짝 높습니다. 네. 지난번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2개월이 이 정도까지 벌어졌으면 파는 게 맞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한 번 더 갔네요. 예, 약 올리는 것이었죠. 네. 그런데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지금 이 정도 가격이라고 하면 시가총액이 거의 8조 대까지도 근접했다가 7조 5천억 대 이 정도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일단 설명하기에는 약간 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은 현대글로비스를 바라보면서 주가가 좀 저평가다,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다, 그리고 메리트가 좀 있었는데 내년까지도 성장한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한 7조 5천억 대 이상은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아마 더 간다고 하더라도 장중 정도만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일단 20만 원대 이상, 뭐 21만 원대 부근 정도 쪽에서는 오히려 매도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다시 산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한 18만 5천 원대 밑에, 특히 지금 패턴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로 단기 눌림목이 들어왔었을 때 그 이하부터 접근한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매수 가격은 한 18만 5천 원 정도, 네. 목표 주가는 21만 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현대 글로비스 체크해봤고요. 두 번째 급등주는 무엇으로 살펴볼까요? 8위 올라와 있는 SB 인베스트먼트 체크해볼게요. 현재 주가도 12% 넘게 오르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22% 넘는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요즘 주가 변동폭이 큰 종목 중에 하나인데 SB 인베스트먼트 이뮨 매도를 믿고 가고 있습니다. 점수 100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네, 50점 드리려고 하다가요. 네. 사람이 너무 박한 것 같아서 일단 60점으로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그냥 지분과 관련된 얘기 때문에 어떤 기대감이 반영되는 정도,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기대감이 좀 선 반영돼서 점수를 높게 드리진 못한다. 60점이라고는 했지만 약간 50점 같은 느낌입니다.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SB 인베스트먼트 무엇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셨어요? 유럽 쪽 한 군데 승인 나면 이제 차차 줄줄이 승인이 나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 러시아 임상 이상 승인 소식이 나왔으니까 점점 그 저변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 치료제로 세계 최초 개발 주가 얼마나 될까 합니다. 사실 치료제 관련주들이 이래요. 이슈로 굉장히 파장이 클 수 있는데 네. 되느냐 안 되느냐 알 수 없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변수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뮨매드 코로나19 치료제 러시아 임상 이상 승인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뮨매드라는 회사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네. 원래 이 회사가 개발했던 게 뭐 비형 간염 치료제,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뭐 독감 치료제 관련돼서 뭐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했는데 마침 이때 또 코로나 바이러스, 특히 바이러스와 관련된 쪽에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를 응용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이번에 임상 실험을 했다 보니까 뭐 아직 데이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두 명, 네 명 이 정도다 보니까 예, 임상 실험에 대한 의미는 제가 보기엔 크게 없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러면서 이제 계속 개발을 하면서 2월 달부터 식약처에 관련된 이제 치료 목적 사용으로 승인은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부각은 서서히 받아가다가 특히 지금 진행을 되다 보니까 이번에 러시아에서 임상 이상까지 통과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기대감이 가장 높은데 이뮨매드라는 회사를 찾아보니까 시장에서 상장된 종목이 없죠. 상장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그와 연관된 종목이 없을까라고 하게 되면 그 중에서도 가장 지분 많은 회사가 이 SB 인베스트먼트, 뭐 네. 문화, 뭐 엔터테인먼트, 바이오 이쪽에 많이 또 발을 걸친 예, 네. 벤처 투자 회사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지분이 9.2%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제일 알려진 많이 있죠. 그 밖에 또 보다 보니까 마크로젠도 있고요. 네. 그런 또 몇몇 회사들이 거론되는데 아직 정확하게 얼마를 갖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 쪽에서 그래도 부각되는 게 마크로젠 4.5%, 얘가 뭐 9.2% 이 정도가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를 호재로 인식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실체가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SB 인베스트먼트가 뭐 연일 급등을 보여주다가 또 시장 빠질 때 밀리긴 했는데 네. 요즘 치료제 관련, 백신 관련 뉴스 들이 나오면요. 제약바이오주들이 꿈틀거리긴 하지만 이전만큼 상승세가 지속 혹은 폭발적으로 나타나진 않는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좀 지루해진 뉴스인가요? 아니면 투자자분들이 정말 되는 걸 보고 사야지 하고 기다리는 걸까요? 딱 그냥 그때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관련된 쪽에 뭐 치료제, 뭐 임상 실험, 뭐 이상, 뭐 아니면 또 삼상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얘기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누가 가장 먼저 치료제를 처음으로 개발하느냐, 이게 가장 큰 또 핵심 포인트겠지만은 그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경주를 해가는 과정 쪽에서 뭐 허들을 하나씩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도 이를 화답하죠. 하지만 지난 또 여러 가지 제약사들, 글로벌 제약사들도 임상 3상에서 뭐 실패했다가 다시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을 때마다 주가는 출렁입니다.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보게 되면 아 이게 신약 개발 과정이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관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통과를 해도 또 다음 결과까지 기다리기에는 또 시간이 많이 남았죠. 그럼 그쪽까지 주가가 계속 가느냐? 아니죠. 오히려 밀려버립니다. 네. 그랬다가 또 임상 다음 단계가 통과됐다고 보면 거기서 또 번쩍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그를 대응하면서 보기에는 저희가 정보가 너무 없고요. 그것만 바라보기에는 다른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기다 집중을 하시면서 대응하다가는 또 기회가 어떤 기회 비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들도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미국, 영국 이런 해외로 시선을 돌려보면 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또 증가하면서 지난번에 1차적으로 올랐던 때보다 더 많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대요. 그런데 네. 지금 그나마 투자자들 그리고 전 국민, 온 세계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그래도 3상 이제 곧 결과가 나올 테니 네. 뭐 내년 상반기쯤 백신이 나타나지 않을까는 그 기대거든요. 네. 근데 백신이 안 나타나시도 개발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안 될 수도 있겠죠. 사람의 일이란 게 또 기술이란 게 저희가 기대하는 수준이 이 정도까지는 온다고 생각했는데 네. 보통 이제 3상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만큼 이제 부작용이 적고 그에 따라서 충분히 효능도 있어야 되는 그만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관점으로 보셨을 네. 때는 이 정도까지 변화가 나오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솔직히 실패로 봐야 되겠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좀 많은 숫자를 대상으로 환자 수를 대상으로 그를 어떤 약을 개발하는 게 중요한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또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얘기? 많은 환자를 또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내 개인 정보를 다 노출하면서 자진해서 어떤 실험 대상이 되겠다라고 하는 쪽도 상당히 또 부담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우리 제작진이 내놓는 효과음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예고를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네.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닙니다. 네. SB 인베스먼트 그럼 지금 또 10% 넘게 상승 유지하고 있으니까 매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냥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관점 쪽에서 보면은 네. 기대감이 더 한층 올라가서 갈 수도 있겠죠. 주가다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나오고 있는 성과에 비해서 주가가 특히 지분이 뭐 50%도 아니고 9%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얼마나 부각받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응이 됐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7,000원대 이상 한 뭐 7,500원대 정도까지 해서 어느 정도 주식 어떤 확인을 어느 정도 수익을 확정 지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며 익절가 7,500원 제시해 드렸고요. 네, 다음 또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온라인조의 상위 종목 안에서 키워드 찾아볼게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각각 4위, 2위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SK하이닉스 오늘 이슈가 크게 나와서 잠시 와이드 경제 시간에 다뤄보겠고요. 이런 시장 안에서도 투자자들의 기대를 사고 있는 삼성전자 1.17% 상승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급이 중요했어요.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오는 듯한 움직임인데 삼성전자 100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네, 90점 드리고 싶었는데 네. 또 너무 장밋빛만 얘기할까 봐 5점을 살짝 뺐습니다. 네. 그래서 85점, 예. 85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냥 내년을 보자라고 생각하게 되면 지금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년을 보자. 점수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이 다들 지금 삼성전자 사야 될 때다라고 말하고 계시는데요. 이유가 있는지 근거가 있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죠.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지루하셨을 텐데 요즘 시장이 급락함에도 삼성전자는 잘 버텨줘서 다시 또 효자 종목이 된 것 같아요. 기관과 외국인이 다른 건 다 파는데 이건 사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삼성이 올라야 우리 주가 그리고 코스피가 올라간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왜 10월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형 IT주를 사는 걸까요? 네, 일단 이 부분은 저희 테마 그 아래 원화 강세 수혜주 네, 이쪽에서 또 자세히 다뤘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다시 보기 뭐 클릭해 주셔서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워낙 강세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일단 약간 이제 입질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근데 그쪽을 봤었을 때 이런 종목들 뭐 제일기획이나 아니면 뭐 이마트 이런 걸 살 수도 있겠는데 그냥 시장 상위 종목들을 사는 경향들이 상당히 크죠. 게다가 또 업황을 봤더니 지금 이제 또
이제 한동안 또 반등했던 메모리 반도체 가격들이 주춤하다가 내년에 대한 변화 기대감들이 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IT 종목들은 한 분기 정도 적어도 앞서서 움직이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삼성전자는 지금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한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4분기 실적은 3분기보다 약간 떨어질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이번에 아이폰 12가 나오면서 IM 부분 쪽의 수익성도 약간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염두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은 낮지만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 그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때는 또 기회를 이용하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약간의 걸림돌은 4분기 낮은 눈높이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 이재용 부회장의 네. 재판이 본격 시작됐는데 이 오너리스크는 그럼 크게 걱정 안 해도 될지 가격 전략 같이 들어보죠. 네, 오너리스크는 오너만 걱정하면 되고요. 아, 네. 저희는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만 걱정할까요? 네, 저희는 네. 저희 계좌만 걱정하면 되고요. 네.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CEO 리스크가 주식에 또 이어지는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을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또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또 하나는 매수 기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 주가는? 아, 예. 이제 가격적인 전략을 보게 되면 일단 패턴을 봐도 뭔가 저점을 높여가면서 꿈틀꿈틀거리는 게 그렇네요. 눈에 띄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일단 지금 거의 수렴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든 아래든 변화가 나올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시점 쪽에서 주가가 충분히 조정받았고 삼성전자만 끌어올려도 주가는 또 턴을 하는 과정이 나오겠죠. 저는 이쪽에 무게를 두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6만 1000원대를 돌파하면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1차로 걸리는 게 6만 3000원대 같고요. 직전 고점대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내년 업황을 기대하게 되면 바로 이어질 가능성과 함께 2차로는 6만 70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6만 3000원의 목표 주가 1차, 2차는 6만 7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SK하이닉스 인텔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와이드 경제에서 다뤄드릴게요.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